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바이버사는 2회에서 56반자도 소총을 한자로 건졌죠. 하지만 그래도 성차지는 않았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보통 소총으로 빵빵빵 하고 다 싸고는 확 버리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또 빼들어서 또 빵빵 하고 싶었겠죠. 네, 사실 또 많은 상황에서는 이 갖고 다니기 편리한 권총이 꼭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젠 그전에 총이 없었을 때랑 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가가서 망치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식한 망치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백발백중 사격수에 걸맞는 권총과 이 소총으로 무장해야죠. 네, 목표를 찾다가 제가 권총을 갖고 있다? 멀리서 팡 하고 저격하고 달려가서 그 권총을 가지면 끝! 오케이, 그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목표를 찾습니다. 이어 1996년 4월 7일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발보사는 이번엔 아예 현지 장갑 부대의 그 사령관 기지를 눈독 들였답니다. 명사수가 소총까지 잡게 되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 사령관 기지 부근에 가서 자리를 딱 잡고는 요 안을 살핍니다. 네, 그곳에는 한 보초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이어 한참을 더 지켜봐도 뭐 다른 병사들은 안 보였답니다. 그러자 빨보사는 포복으로 전진하여 그 병사로부터 약 15m쯤 되는 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툭 묘준하고 팡 하고 쏩니다. 네, 그건 뭐 날아가는 새잡이랑 다를 바가 없었죠. 바이보사는 왔다갔다 거리는 그 군인이 심장을 노렸지만 총알은 왼쪽 허리를 관통하여 이 갈비뼈를 지나 오른쪽 허리를 꿰뚫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꿰뚫어 나간 탄약은 곁에 있던 벽돌까지 팡 하고 깼다고 합니다. 네, 그 소총 위력은 엄청났죠. 그 군인도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이 몸이 따끔해났지만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냅다 뛰고 벌판이죠.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그냥 꽥꽥 소리 지릅니다. 이때 빨보사는 살짝 당황해야 합니다. 이거 뭐지? 내 백발백중 실력이 녹슬었단 말인가? 네, 그리고는 그 군인 머리통을 향해 또 팡 하고 쏩니다. 하지만 요번에도 그 탄약은 오른쪽 어깨에 맞췄으며 또 관통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군인은 이제 이게 총알을 맞은 느낌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더욱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제 빨보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 대고 총알을 날려봤자 별 의미가 없었죠. 그는 총을 거두고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는 산속으로 쭉 들어가서 한 개울가에 앉아서 잠깐 쉽니다. 이거 뭐지? 내 실력이 문제 생겼는가? 빨보사는 총을 꺼내 자세히 보자 이거 묘준대 부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어 빨보사는 또 탄약 11발을 총 안에 채워 넣고는 또 그 총을 가방에 넣습니다. 네, 그리고는 큰 길까지 내려오고 조금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한 백색 승합차 한 대가 왔답니다. 그 시간대에 이런 낙후한 곳에서 차를 잡는 건 엄청 큰 행운이죠. 빨보산이 손을 들자 그 차는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답니다. 네, 이 차량은 헤이처라고 불리는 불법 영업 차량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개인 차량으로 불법 영업하는 차량이 많은데 얘네는 돈만 주면 그냥 장거리든 단거리든 다 달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경찰을 엄청 두려워하죠. 이 한 번 잡히면 차를 압류하고 벌금을 또 엄청 때리거든요. 빨보사는 차에 오르고 이 목적지를 얘기하고 이 기사와 또 가격을 흥정하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빨보산이 담대하게 크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무식하고 머리가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글쎄, 아까 금방 군인을 총으로 쏘고 또 그 총을 갖고 차에 타다뇨. 아무래도 머리가 패패 못 돌아간다는 게 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오늘 뭔 일이야? 이런 시간에 검문이 있다니. 그거 좀 양해하오. 저기 잡히면 내 차량이 압수당해서 그런데 우리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기요. 네, 그 소리를 들은 빨보사는 더더욱 긴장합니다. 얘는 잡히면 총살이니까 말이죠. 기사는 급하게 유턴을 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경찰 차량 한 대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야, 쟤네 뭐니? 또 불법 영업 차량이구나. 저거 잡아라! 저거 잡으면 우리 오늘 저녁에 양꼬치에 침도 거하게 할 수 있다!
네 경찰차는 경보음을 크게 울리며 그 차량을 잡아 벌금을 때려 이 저녁에 향꼬치를 먹기를 바라며 죽기 살기로 따릅니다. 그렇게 그 두 차량은 치열한 추격전 끝에 역시 승합차가 잡히게 됩니다. 승합차 기사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연속 굽신거립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권하며 한번 봐달라고 청을 듭니다. 봐주긴 뭘 봐줘? 너 배짱이 장난이 아니더라? 감히 경찰차랑 추격전을 하니? 너 이번에 우리 기름값까지 단단히 배상해야 될 거다. 들었니? 잠깐, 저 차 안에 사람 몇 명이야? 쟤는 또 어떤 배짱이 있는 놈이야? 네, 세 명의 경찰들이 그 차량 기사를 심문하다가 그중 한 명이 조수석이 빨보산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빨보산은 이제 강제로 탈출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이 다리 쪽 가방에서 소총을 꺼내며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있는 경찰이 머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이어 미처 반응을 못한 두 명의 경찰들을 향해 또 팡팡 하고 매깁니다. 네, 사실 그 경찰차는 승합차였고 차 안에는 다른 세 명의 경찰들이 더 있었답니다. 그 경찰들은 돌격 소총의 권총 등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빨보산이 또 그 경찰 차량을 향해 또 세 방을 팡팡팡 하고 쐈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경찰들은 쫄았는지 그냥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빨보산은 뒷걸음을 치며 도망가면서 이 연속 차량을 향해 또 세 방을 쏘아댑니다. 네, 그렇게 아홉 발을 쏘고는 이제 두 발 남았죠. 경찰 쪽에서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니 빨보산은 냅다 뜁니다. 네, 결국 경찰 쪽에서는 한 명이 즉사하고 다른 세 명은 중상을 입었답니다. 그렇게 빨보산은 경찰들과 1대6으로부터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빨보산은 이어 그곳을 떠나 달리고 달려서 한 식당 울타리 뒤에 숨었답니다. 네, 이 숨을 좀 돌리고 난 뒤 너무도 배고파서 식당이 뒷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총을 딱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웬 그 오랜만에 그리고 그리던 환상이 소리가 들렸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이 철썩철썩하고 떡을 치는 소리였죠. 그리고 여자의 그 신음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자 빨보산은 그냥 막 미쳐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답니다. 얘는 감옥에서 14년을 썩었잖아요. 그 소리를 따라 조용하게 들어가자 바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 식당의 여주인과 이 주방장이 몰래 뭐 열심히 서로 뭐 따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빨보산이 문을 팡 하고 열고 소총을 들고 들어가자 주방장은 그냥 깜짝 놀라서 무릎 꿇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내가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저 옆에 내가 나한테 막 덮친 겁니다. 주방장은 지 혼자 살겠다고 아주 생쇼를 합니다. 아마도 식당 여사장 남편인 줄 알았겠죠. 어이, 아니니까 일어나라. 요리 몇 가지 해라. 배고파 죽겠다야. 에? 아니라고? 주방장은 이어 야채를 당당당 하고 칼탕을 치고 이 고기를 굽고 양념을 치며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이 소총을 쥐고 주방장을 위협하고 있는 빨보산이 눈길은 그 식당 여사장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 그냥 잡아먹을 상으로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요리가 거의 되자 빨보산은 소총 뒷부분으로 주방장을 내리까서 기절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젠 빨보산은 이 밥도 빨리 먹어야 되겠고 14년 동안 못 먹어본 여자도 먹어봐야겠고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뭐 자세와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빨보산은 조심스럽게 다시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갈 때 빨보산이 부주의로 탄약 3개를 떨구어 나중에 그게 빨보산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빨보산은 식당을 나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과 과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 구덩이를 파고 총을 잘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배에도 부르겠다. 오랜만에 아랫도리도 편안해졌겠다. 아주 그냥 달달하게 잠을 잡니다. 이어 날이 밝자 빨보산은 또 아침 운동하는 것처럼 뛰어서 빈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보산은 한 주라는 시간 안에 세 차례나 군형을 털고 경찰들과 1대6으로 총싸움을 붙었답니다. 이만하면 임마 이거 진짜 천하제일 백장이죠. 빨보산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 걱정도 안 했답니다. 뭐 작업을 끝내고 내가 깔끔하게 도망쳤는데 니네 뭐 어떻게 날 찾겠니? 뭐 이런 거였죠.
네, 사실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 몇 차례 사건에 대해 꼬투리를 잡은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빨보사는 또 한 가지 느낍니다. 이 56시 반자동 소총으로는 큰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총에 문제가 있어 이제껏 몇 번이나 다 죽이지 못하고 비껴나갔던 거죠. 빨보사는 확실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보름 뒤인 1996년 4월 19일이 되었습니다. 빨보사는 마침 누나네 집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창밖은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8.1 사격장이 보입니다. 어? 사격장? 그렇지, 총을 구하려면 사격장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껏 뭐했니? 빨보사는 버스를 즉시 세우고는 내립니다. 그 사격장이 보초병은 옆구리에 권총 홀스터를 척 차고 있습니다. 빨보사는 그 보초병 부근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이 상황을 알아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첫째, 이 사격장은 그나마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둘째, 사격장 앞에는 넓고 넓은 옥수수 밭이 있었답니다. 그 옥수수 밭을 잘 이용하면 이 접근하기도 쉽고 철수할 때도 많이 쉬웠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요. 이 사격장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나요? 빨보사는 보초병한테 담배 한 대를 권하며 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사격장 내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죠. 바로 다음 날인 4월 20일, 빨보사는 소총을 꺼내고 탄약을 그냥 만땅 되게 넣고는 자기 자전거 뒷좌석에 단단히 매답니다. 이 곁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낚싯대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타고 직접 북경시 평탈구 8.1 사격장으로 갑니다. 네, 그쪽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사격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 구덩이를 팝니다. 그가 항상 파는 그 방식대로 탄탄하게 잘 파고는 총과 탄약을 묻어 놓습니다. 빨보사는 요번에 모든 탄약들을 챙겨왔답니다.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으니 목숨을 내건 거였죠. 다음날 실행한 작전들을 한번 모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밤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네, 또 낮에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거죠. 밤이 되자 이제 슬슬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푹 자고 배불리 먹고 4월 22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옥수수 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소총을 찾아내고 또 저번 날에 그 세웠던 작전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사격장 앞에는 보초병 경비소가 있는데 이 옥수수 밭을 지나면 바로 그 경비소의 담장으로 이어졌답니다. 네, 그리고 그 담장을 넘으면 경비소의 건물 옆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요 사격을 하기에는 그냥 딱 안성맞춤이었죠. 오케이, 날도 저물었겠다. 출발하자! 빨보사는 옥수수 밭에서 자세를 낮추고는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담장을 조심스럽게 넘자 아주 그냥 그 이상적인 사격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격장이라 보니 이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이 밤에도 많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집니다. 빨보사는 원래 계획은 보초병 2명 다 나왔을 때 그냥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게 되자 빨보사는 그 보초병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러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보초병은 쓰러졌고 빨보사는 잽싸게 뛰어가서 머리통에 대고 또 한 방을 먹였답니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숨통을 끊고는 경비실로 쳐들어갑니다. 경비실 안에서는 드르렁 드르렁 하고 천둥 같은 코고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 보초병은 뭣도 모르고 그냥 퍼 자고 있었던 거죠. 빨보사는 자고 있는 그의 머리통에 이 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하다가 멈춥니다. 에이, 굳이 필요 없는 건 죽이지 말자. 빨보사는 그렇게 나와서 아까 죽은 보초병이 홀스터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헐, 그건 빈 거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권총은 없고 그냥 빈 껍데기를 차고 다녔던 겁니다. 아무리 보여주기를 좋아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빨보사는 너무 열받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는 홀스터를 내팽겨치고는 자리를 뜹니다. 이번에 돌아갈 때는 또 저번에처럼 차를 타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합니다. 그는 오솔길과 산길만 고집하며 이 새벽 4시쯤이 되어서야 자기 집 부근의 그 뒷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총을 또 원래 그 묻어놨던 그곳에 잘 묻어두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빨보사는 이렇게 네 번이나 경찰들과 뭐 군대를 습격하였지만 얻은 거라고는 딸랑 이 묘순이 문제가 있는 5, 6반자동 소총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대들을 습격한 사건 끝이냐고요? 아직입니다. 아직 경찰과 그 군대들한테 총알을 날릴 것만 해도 제가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 운수는 겁나 없지만 배짱 하나만은 천하제일이었던 빨보사는 이어 또 어떤 일을 저지르어 사람들을 놀래게 할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팡팡 쏴주고요. 다음 회에 짜이제!